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3년 만에 열리는 충주 호수축제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군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지역별 소식 송근섭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 개막하는 호수축제 방역을 강화합니다. 축제장 입구 세 곳에는 전신 소독과 체온 측정, 손 소독이 가능한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행사 기간 수시로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에는 방수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리는 충주 호수축제는 28일부터 나흘간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열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군이 내년 과수원예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영동군은 이번 조사에서 과수원예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비, 농기계 등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다음 달 17일까지 옥천 군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부문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부문으로 나눠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은 9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